간호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의 의료 체계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8번의 심사와 한 번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전부 수용해서 타협과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법이 바로 간호법입니다. 간호법이 현행 의료 시스템의 균열을 처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간호법상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삭제하고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업무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현재 간호법안에서 우리나라 시스템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조문을 신설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해보면 간호법안은 의료법을 근간으로 하는 민생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